YCU 스포츠 25화 2부입니다. 스포츠 저널리즘 토크쇼 슛. 네, 이번 시간에는 특집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파리 올림픽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 보통 지금쯤 뭐 이슈 막 또 빰빰빰빰 하면서 막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요? 다음 시간에 할 게 많아. 다음 시간에 빰빰빰빰 할 게 많아. 아, 그 좀 모아서 그때 한번 네. 딱. 예를 들면 제일 이제 첨예한 이슈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슈가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뭐 이게 그렇죠. 뭐 진행 중인데 뭐 진행 중인 게 없어요. 네. 네.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하겠다고 네. 했었고. 네. 본인이 네.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아, 근데 왜냐면 선수들이 충분히 이제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왜냐면 본인이 이슈가 되면은 다른 선수들이 이슈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그게 사실 맞아요. 네. 네. 다른 선수들이 메달을 따더라도 그 소식이 묻히고. 그나마 안세영 선수도 본인도 그거를 아니까 자중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격도 지금 사실은 이슈가 많이 이슈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갑자기 빵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네. 사격연맹 회장이 부임한 지 2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네. 신명주 회장이죠. 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뉴스 MBC에서 단독으로 네네, 보도가 맞아요. 됐어요. 네. 네. MBC에서 신명주 사격연맹 회장이 네. 소유하고 있는 병원에 임금체불 문제가 생겨서 네. 그걸 단독 네.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돌연 사태를 선언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끔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사격연맹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신명주 회장이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 신명주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명주 병원에서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네. 고용주 그래 고용주 네, 그렇죠. 고용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연맹 문제는 아닙니다. 네, 네 연맹의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격이 예전에는 하나 그룹에서 그 지원을 해줬었죠. 김승현 회장이 네. 또 이제 또 회장을 해서 네.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하나 갤러리아 쪽에서 갤러리아, 네. 갤러리아 쪽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실제로 그 회장도 그쪽 출신으로 해가지고 뽑고 네. 해서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지원이 이제 끊어진 상태였어. 종료가 됐다고 해요. 네. 네. 종료가 된 맞겠죠? 네.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 회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새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올림픽을 치르고 왔는데 이런 일이 이런 일이 터졌다 예, 일어나게 네.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뭐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네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 올림픽 끝나고 나야 될 문제가 예, 이것도 지금 아직 네. 진행 중인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네 이거 좀 정리 여기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물어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아니 출근해야 알아. 아니 그러니까 샤토르에서 계속 있었는데 네. 한국 상황 어떻게 알아? 본인도 지금 어리둥절할 거예요. 지금 뭐야 이거 갔다 왔더니 회장이 없어. 그래 진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귀했는데 뭔 일이야 이거. 그래서 여기도 알아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 맞아. 알아도 얘기 못해. 함구해야 돼. 네, 우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진짜 몰라요 저는. 우리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또 이제 팔로잉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기타 문제들도 같이 팔로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 건데 네, 이슈 건데 한번 해야죠. 여긴 철저하게 종목별로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보도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좀 특이점이 있는 보도가 있으면 어떤 게 뭐가 있나 그것을 네. 체크를 해볼 거고 자 그럼 이제 종목을 가장 많이 딴 메달에 가장 많이 딴 일단은 종목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얘기해보죠. 네. 네. 첫 번째는 양궁입니다. 야, 역시 네. 역시 양궁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올림픽 양궁 역사상 최초의 다섯 종목 전체 석권입니다. 네. 저 진짜 저도 그동안 계속 저도 이제 올림픽 중계를 계속 봐왔지만은 이런 기록은 저도 처음 그러니까 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궁 전 종목 석권을 네 종목 그 혼성 단체에 있기 전에 한번 했었어요. 리우 올림픽 때. 네네. 8년 전 리우 올림픽 때 네 종목 전체 석권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도쿄 올림픽 때부터 혼성 단체 종목이 새로 생기면서 다섯 종목이 됐는데 그때 도쿄 올림픽 때는 남자 개인전에서 못 땄었어요. 아쉽게. 네, 남자 그쵸. 개인전에서 그 다 메달을 네. 못 땄어 가지고 네. 전 종목 석권은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결국 다섯 종목 전 종목 석권을 이뤄내는 대업을 달성한 거죠. 네. 그렇죠. 쓸었습니다. 첫, 네, 첫 번째는 네. 7월 28일 일요일 날 여자 단체 금메달, 7월 29일 월요일 남자 단체 금메달, 8월 2일 금요일 혼성 단체 금메달, 8월 3일 여자 개인전 임시현 선수가 금메달, 남시현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사실
동메달도 가능은 했었는데 아, 전운영 선수가 네.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쉽게 네. 패하면서 네, 아쉽게 패했고 8월 4일 일요일 날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아, 그 슈드프 명장면 아, 브래디 앨리슨 선수와의 치열했습니다. 그, 네, 서로 그리고 끝나고 서로 이제 아, 서로 잘했다고. 손 네, 서로 네, 멋있었어요. 그게. 서로 손 이렇게 치켜 들어 올리는 모습도 역시 이제 네. 올림픽 정신이고 명경기였죠. 네, 그리고 동메달을 이우석 선수가 이우석 선수. 받았고 사실 이제 보도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양궁협회장 관련 보도가 제일 많았다는 거죠. 정희선 아, 네. 현대자동차 회장이죠? 네. 네. 이게 양궁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쭉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후원을 계속 해왔었고 네네네. 네, 그 선수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뭐 국가대표 선발 관련된 거 네네네. 얘기가 또 나왔었고 뭐 전부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다 양궁협회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그 대표팀 이제 그 사격, 아 사격이랬죠, 선수다. 그 양궁 그거의 준비를 맞춰서 무슨 AI 머신? 아 맞아요, AI 그거를 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네. 했다는 얘기 듣고 와 이거 미쳤네 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또 제가 봤던 기사 뉴스 기사 중에 그 이렇게 뭐.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심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뭐 뇌가 그런 거를 그런 것도 다 현대자동차 데이터 그 분석팀? 거기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줘가지고 그런 뇌과학적인 그런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케어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대표팀 선수들한테. 참 대단한 것 같아. 누구랑 같은 가문인 누구랑은 정말 다른. 네. 아니, 그리고 또 저는 또, 아니, 또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양국은 저렇게 되는데 왜 축구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기 모터스 네. 축구의 아~ 모터스 아~, 네. 아 그리고 정희선 회장 일화가 또 이번에 또 있는 게 아 정희선 회장 네. 네. 그 뭐지 양궁 선수들한테 저기 진천 선수촌 네. 네, 그 삼계탕인가요 삼계탕이었는지 장어 어, 장어 고양식 네. 네, 장어를 직접 서울에서 네. 준비를 해가지고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한테 갖다 줬다는데 이거를 자기가 미리 그 전날에 본인이 직접 장어를 사가지고 이게 서울에서 진천까지 2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걸리죠. 네. 그 2시간이 걸리는 거리 동안 상하지 않나 직접 본인이 사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이동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2시간 후에 먹어본 미리 먹어봤대요. 본인이 아, 김이상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먹어보고 이거 안 상하지 않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그래서 다시 장어를 사가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진천 선수까지 네. 갖다 줘서 선수들이 이렇게 직접 먹을 수 있게. 야 이거 약간 옛날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선대죠 그 정주영 회장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지극정성이었던 거 생각하면 네. 그만큼 진짜 선수들을 위해 아낌없이 이렇게 직접 뭐 본인이 테스트까지 할 정도로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좀 미담이 많았네요 네. 진짜. 네. 이게 싹스 여자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싹스 그러니까 사실 여자 단체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원래 연패가 계속되면은 부담감 선수들이 느낄 수 있는 느낄만 하죠. 막대하거든요. 그 기록이 깨질까 봐. 열 번째 대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도 여자 단체전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양궁 그렇죠. 경기 종목 중에서 그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게 저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테고 만약에 여기서 금메달을 못 땄다 그러면 분위기상으로도 그렇죠. 그게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했는데 정말 잘 이겨냈습니다. 네. 우리 진짜 저는 그때 선수들이. 그 심지어 슈도프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슈도프까지 가보다 보니까 그때 또 선수들이 또 되게 좀 심리적인 압박이 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좀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이게 뭐 물론 실력이야 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올림픽 전에 있었던 뭐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막상 여자 단체 선수들이 생각보다 우승을 많이 못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임시연, 남수연, 전운영 선수 세 명 다 실력이야 뭐 국가대표 선발전을 네. 뚫고 올라온 월등한 선수들이지만 실제로 올림픽에는 한 번도 다 못 나가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그 중압감이 주는 그게 어렵 그렇죠. 그것도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아... 잘 풀렸다. 아마 잘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참 흥미로웠던 게 그래서 양궁은 10연패를 이렇게 여자 대표팀이 10연패를 했는데 뭐 축구는 10연승을 못했다. 근데 여기서 올림픽 진출을 못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진짜 제가 어땠냐면은 그 원래 이제 원래 우리 축구 만약에
본선 나갔으면은 네. 저는 이제 또 그 업종에서 일하니까 아 뭐 이 축구와 이제 뭐 누가 신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강인 선수가 신을 것이고 아, 뭐 양민혁 선수가 신을 것이고 네. 뭐 진짜 파리 누구냐 누구냐 저희 정상민 선수가 신을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은 물건 입고 되는데 감이 안 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올림픽을 한데 그냥 느낀 게 아 해 약간 이런 거 하긴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웃긴 게 이게 지상파들이 은근히 중계를 안 했어요 잘 왜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스포츠 지상파 스포츠 채널이 축구 중계를 여자 축구 중계를 더 많이 하고 남자 중계를 잘 안 했어요 많이 안 했어요 맞아 생각보다 왜 배구 쪽으로 오히려 집중하고 네. 오히려 배구가 좀 스포츠 채널에서 네. 스포츠에서 네. 스포츠는 배구는 그래도 좀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으니까. 네. 네. 확실히 그래도 그나마 지상파에서 좀 뭐 하이라이트 이 정도는. 네, 네. 네.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뭐 결승전은 3, 4에서 다 이기긴 했는데 네. 결승전은 좀 재미있더라고 스페인이나 프랑스 되겠는데. 아, 명경기였어요. 네. 네. 스페인이 결국은 우승을 저기 아, 메달을 땄고요. 사실 저도 좀 예상을 했던 게 이번 올림픽에서 남자 축구는 아마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우리 그 유로 2024 때처럼 예측을 안 하는 게 더 다행이다. 아니, 저는 아, 잘 모르니까 저는 26년대 저는 언제 예상을 했냐면 한 첫 경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아르헨티나 하는 거 보고 나니까 이 생각보다 아르헨티나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스페인이랑 프랑스가 좀 프랑스는 좀 개최국 파리 있으니까는 네네네. 좀 어느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뚜껑 여니까 프랑스가 잘하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3대 0으로 진 그 프랑스가 아니야. 아니야. 그거를 겪다 보니까 티에리 앙리가 정말 각성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선홍한테죠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한국을 못 이겨. 그리고 스페인은 보니까 워낙 잘하는 거예요. 네. 유로에서의 그 시스템이 딱 이 U23 대표팀에도 딱 정립이 돼가지고 전체 대표팀의 전술이 연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유로에서 뛰고 온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페르민 로페즈라든가. 아 페르민 잘하더라. 네. 잘해요. 이런 선수들이 거기서는 이제 또 에이스로서 활약을 해주니까는 스페인이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고. 홍명호 감독이 이번에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내심 일본이 다크호스가 될 것 같았는데 나도 8강에서 하필 스페인을 만나가지고 스페인을 만난 게 커. 조일이 올라가면 좋을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어. 아니야. 정작 스페인이 이집트한테 한번 발목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U23 축구가 예측이 안 돼요. 네, 사실 예측이 물론 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했다고는 뭐 우리가 뭐 안 나간 게 잘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뭐 올림픽 이번 올림픽 잘하고 있는데 내심 일본이 기대했던 구기 종목들에서. 지금 성적이 다 안 나왔어요. 사실 그렇죠. 제일 많이 올라간 게 8강 정도에서 끝나버렸어요. 남자 여자 축구 많이 8강 기대했죠? 그다음에 남자 배구 8강 거기서 끝. 남자 농구는 조별리그에서 아니 조별리그에서 전패. 빠졌나요? 그나마 프랑스 상대로 이길 다 이길 뻔했는데 네. 그 프랑스가 콜이 좀 논란의 그 홈콜. 홈콜이 네. 프랑스 홈콜이 마지막에 진짜 5초 남기고 4점 차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선수 3점슛 쏘는데 거기서 애매한 게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거를 파울을 선언하고 3점슛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자유투를 줘가지고 거기서 또, 동점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프랑스는 또 웬반야마가 있잖아요. 웬반야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웬반야마도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프랑스가 준우승을 했어요. 은메달을 땄는데 멤버가 화려해요 프랑스가 웬바냐마뿐만 아니라 NBA 리거가 뭐 루디고베어 뭐 포이리에 이런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그 프랑스를 일본이 잡을 뻔했는데 그 홈콜 실제로 다른 해외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이건 홈콜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경향이 있었죠 일본 남자 농구 대표팀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농구도 남녀 다 조별리그에서 떨어졌고 가장 기대했던 일본이 가장 기대했던 축구. 게 배구 남녀 배구 왜냐하면은 남녀 배구 둘 다 이번에 네이션 올림픽 직전에 정말 잘했어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둘 다 준우승을 했어요 맞아요. 특히 남자 배구는 정말 이번에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을 정도로 엄청난 일본에서 세계 배구 그거 했을 때 엄청 했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임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자 배구도 무너지고 남자 배구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8강에 겨우 올라갔는데 8강에서 만난 이탈리아한테 두 세트를 먼저 땄어요. 아, 어, 이탈리아한테? 네, 두 세트를 먼저 따고 3세트도 24대 21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역전을 당하더니 내리 4, 5세트 내주면서 그대로 졌습니다. 거기서 페이스가 말렸구나. 그래가지고 일본의 구기 종목은 이번 파리올림픽 구기 종목은 그 가장 기대를 많이 줬던 중위 종목에서는 다 그냥 다 끝. 실제로 일본이 거의 그렇게 홍보 많이 했는데 엄청 진짜.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구기 종목을. 네. 예. 뭐 여자 핸드볼이랑 남자 하키 빼고 거의 다 나갔다고 그렇죠. 거의 다 나갔는데 다 그 기대보다는 성적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무튼 여자 축구, 이제 축구 잠깐 얘기하자면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금메달 땄죠. 근데 미국 브라질이면은 뭐 저는 솔직히 뭐 호각수였는데 미국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결과에서는 미국이 금메달 땄다 보니까 뭐 미국은 뭐 근데 제 예상과는 조금 의외였어가지고 저는 저는 여자 축구에서 스페인이 금메달 딸 줄 알았거든요. 월드컵에 작년 월드컵 우승했죠. 네. 근데 그 스페인은 정작 4강에서 브라질한테 발목이 잡히고 그 다음에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독일한테 져가지고. 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특히 이제 여자 축구는 남자 축구처럼 그 연령 제한이 없죠. 그냥 A매치죠. 정식 그냥 A매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미국은 어느 정도 메달권에 들어갔거나 했는데 금메달까지 딸 줄은 몰랐고 브라질도 좀 의외였던 게 왜냐하면 브라질, 독일 이번에 다 작년 월드컵에서는 다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었잖아요. 브라질, 독일은 또 우리한테 발목 잡혔어. 우리한테 발목 잡혔어. 근데 이번에 브라질, 독일은 다 메달을 땄고요. 한국이 없어서 그렇죠. 한국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온 거야. 여기서 축협이 문제네. 그러니까 여자 축구는 오히려 월드컵 때 잘했던 스페인,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다 일찌감치 무너졌고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자 축구도 출전 팀을 좀 늘려야 한다. 4개조로 늘려야 한다. 근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올림픽이 워낙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자 축구가 지금 16팀이 나오는 건데 지금 모든 구기 종목에서 다 최대 나오는 팀이 12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더 늘려야 돼. 나 참가팀 늘려야 돼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 비용의 문제가 있는 건지 뭐의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AFC도 어차피 중계권이나 이런 거 올림픽에 하려면 오히려 출전권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개최 기간에 그거면 사전 대회를 좀 하면 되지. 물론 앞으로 땡겨서 하는 축구 같은 게 앞으로 땡겨서 하지만은 사전 대회로 좀 더 많이 땡기고 하다가 럭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뭐 농구든 배구든 뭐 다 12개 팀이거든요, 지금. 팀이 너무 작아. 중계할 때 나오더라. 출전국이 너무 작아. 심지어 저번에 도쿄 올림픽 때 야구는 6개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어 12도 있는데 8 팀도 있는 게 그 도쿄 올림픽 때는 또 프리미어 12에서 추출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프리미어 12를 통해 가지고 야구도 12 강전 정도는 해야지 좀 뭔가 뭐 대박.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동네 야구도 해야 무슨 심지어 이번 프리미어 12 이번에 또 이제 프리미어 12가 열리거든요. 그쵸. 대만 멕시코 일본 이렇게 열리는데 6개 한 조씩에서 두 조인데 거기에서 이제 도쿄돔에서 열리는 슈퍼 라운드에서는 또 네 팀을 뽑아요. 그러니까 각종 두 팀인 거죠. 그것도 빡세요 사실. 네. 아직 좀 어렵습니다. 팀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올림픽에서 그렇게 될지 갈 것 같지는 않다. LA 올림픽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될 것 같지는 LA 올림픽 근데 이게 추가 종목이 구기 종목이 좀 더 있어요. 뭐 야구 있겠고, 라크로스, 야구 있고. 소프트볼, 라크로스 이런 게 추가된다고 하는데 일단 공 쓰는 종목이 아니라 스쿼시가 있죠. 공 쓰는 종목. 예, 스쿼시. 스쿼시는 뭐 테니스 이쪽으로 그쪽 계열이 많고 그렇죠. 자, 아무튼간에 이제 종목 넘어 사격사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일단 16명이 참가를 해서 금셋, 은셋 총 6개를 땄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갑자기 그럼 왜 이렇게 성적이 좋아졌는가? 그렇죠. 네. 이거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성적이 좋았다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거는 그냥 저도 들은 얘기지만 왜냐면 저도 사실 오래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국제대회에서 사격이 운영되는 방식이 본선에서의 결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결선을 치러서 거기서 결선에서 이제 뭐 몇 발 쏘고 나서 그때부터 한 명씩 이제 없어지는 그런 개념인데 옛날에는 대표팀을 뽑을 때
본선 점수로만 대표팀을 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본선에서 경기할 때랑 결선에서 경기할 때 그게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중화값도 다르고. 왜냐면 결선에서는 이제 8명 나간다고 치면 거기서부터 몇 발 이후에 한 명씩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부터인가 뭐 전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선도 경기를 치러가지고 결선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이제 대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좀 선수들이 그런 결선 시스템에 대한 그런 좀 적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해서 꽤 그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 평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는. 지금 딱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지금 찾아보니까는 그 이은철 그 연맹 부 실무부회장? 예. 그 92년, 예,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아, 그분이시구나. 예, 예, 이분이 얘기한 게 딱 그 지금 우리 뉴타입 씨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그 우리 선수들이 결선에 예전 올림픽 때 결선에 6명이나 올라가고도 다 맞아. 결선에서 떨어지고 메달은 기심이 예, 뭐가 예, 메달은 딱 하나 나왔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 뽑는 거에서도 결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예선에서 점수 예선 점수만으로 국가대표를 뽑았는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도 똑같이 결선제를 도입해서 결선에서 잘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는 걸로 바꿨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예. 왜냐면은 이게 정작 이제 메달이 주어지는 이벤트는 진짜 결선이잖아요. 결국에는 예. 어떤 거는 거기서 이제 선수가 대담함에 대담 결국 대담성이잖아요. 결국에는 실력도 있지만. 근데 이게 또 현장의 반발도 굉장히 거셌대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지방 사격 팀에서는. 감독이 대한사격연맹을 고소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반발이 거셌다는데 근데 뚝심 있게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가 이번 올림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증명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서 다 슛오프에서 다 이겼잖아요. 결선에서 네. 또 선수들이 잘 이게 올라가는 게 또 보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 항상 올라가야 됩니다. 뭐 여기서 뭐 더 써도 네.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항상 그 제가 몇 년 전 중계화 보다도 한 5, 6위 이상 되면은 거기서 떨어져. 네, 맞아요. 네. 항상 희망이 아유 안 되네. 그러니까 양진 이번에 양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예선에서 6위를 했지만 결선에서는 시작부터 앞서 나가면서 결국 금메달을 땄고 반효진 선수도 결선 출발을 3위로 했지만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1위를 해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런 게 결국은 대표 선발전에서부터 경험을 쌓으면서 올라온 그런 결과물이라고 봐지고 네, 저도 그런 결과에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는 국제대회 참가를 많이 해가지고 국제대회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도 하나의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격대표팀이 세대 교체가 이번에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메달 딴 선수들 굉장히 나이도 젊고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뭘로 경험을 쌓겠어요? 국제대회 많이 참가해서 경험을 쌓지 않았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이번 올림픽으로 결과로 증명하게 메달 딴 선수들이 다 올림픽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네. 예, 근데 그 올림픽에서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결국은 그런 국제대회에서의 그런 경험으로 인한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종목은 사실 금메달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메달 딴 다음 종목이 유도입니다. 유도. 은메달 둘, 동메달 셋인데 메달 이제 이정만 보면은 7월 29일 날 월요일에 여자 57kg 은메달 허미미 선수. 네. 사실 이날 판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판정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믿었지 않았지만 제 기억이 맞으면 SBS에서 중계를 했었던 그 누구였어?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해설이었던 분? 조감해설. 예. 좀 많이 좀 분노를 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서. 형제들도 사실 저 이제 MBC를 봤는데 형제들도 위장 공격이 아닌데. 쌍둥이 조준호 조준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메달 좀 많이 아쉬웠던 이슈가 있었고 7월 30일 날 화요일 날은 이준환 선수가 남자 81kg 동메달. 네. 8월 2일 금요일 날 여자 이제 8월 2일에는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여자 78kg 이상급의 김하윤 선수가 동메달. 그리고 남자 100kg 이상급의 김민종 선수 은메달. 네. 그리고 8월 3일 사실 지금 유도 선수가 총 11명이 있는데 혼성단체 동메달로 해서 11명 전원이 메달을 딴 최초의 올림픽이 됐습니다. 네. 이 김민종 선수의 이 결승전이 좀 많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어차피 이게 올림픽 최종 성화 주자죠. 테디 리에르. 네. 프랑스의 유도 레전드. 레전드죠. 네. 근데 어쩔 수 없더라.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이겼으면 대박인 거지. 그건 초대박이고 이거는
정치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근데 이 르메르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던 상황도 좀 여러 좀 사건 사고가 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오, 네. 그 조지아 선 그 4강전이었나요? 조지아 선수가 르메르 선수가 사실상 이긴 한 판으로 이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지아 선수가 좀 그 뭔지 아시죠? 맞아. 뭐 좀 약간 좀 방해를 하고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IOC가 그 선수에 대해서 그 연구 정지는 아니고 그 징계가 떴어. 징계 센 징계가 나갔어요. 네, 네. 출장 정지로 해 가지고서.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했었는데 아 근데 테디는 진짜 인품이 딱 좋은 선수다. 아, 그 바로 김민종 네. 선수 손을 치켜 올려 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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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실 그게 사실 그런 거 보는 게 또 올림픽 보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리고 이 리네르 선수가 굉장했던 게 그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도 그 혼성단체 결승전은 이제 프랑스랑 일본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도쿄올림픽 리턴 매치였는데. 아 그렇네요. 네. 도쿄올림픽 때도 일본이 그때 프랑스한테 졌어요. 자기들 안방에서 졌다는 거에 굉장한 그 수치심을 예, 그 느끼면서 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니네르 선수가 또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3-3 동점으로 그 돌림판을 돌려돌리 돌림판. 이게 참 재밌는 게 유도. 저도 이번 상황에 유도 혼성단체는 여섯 체급에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3대 3이 되면은 그 붙었던 여섯 체급을 돌림판에서 정각판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체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아날로그로 하면 안 될까 싶은데 디지털은 조작이 가능할까 하는 느낌도 좀 아니면 탓인지 약간 아니, 있어요. 그 있잖아요. 우리 또 똥 그런 거 뭐 저기 뭐 복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하던가. 근데 이게 좀 어쨌든 하필이면 그 결승전에서 돌려 하는 것만 나오는 그 랜덤 그거를 랜덤 그거를 했는데 저거 이게 진짜 공정한 거냐? 랜덤 그걸 했는데 하필 딱 나온 게 남자 90kg 이상급이 나온 거야. 지금 안 될 만한 것만 딱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프랑스는 이제 리네르 선수가 딱 그 90kg가 딱 나온 순간 그 경기장이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프랑스 관중들의 막 환호가 막 나오고 결국은 리네르 선수가 한 판으로 이겨가지고 프랑스가 다시 이겼군요.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아 쉽게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좀 일본의 그 사이토 선수도 그래도 나름 꽤 버티고 그랬는데 결국은 리네르 선수가 그 특유의 괴력으로. 근데 하필 참 이번 대회가 웃긴 게 이 상대가 독일이잖아요. 네네. 아 이번 올림픽 정말 특기가 독일과의 맞대결을 붙으면은 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겨. 이게 처음에 시작부터 그게 뭐냐 여자 핸드볼 첫 경기가 독일이었는데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뒤졌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독일은 그 뭐 세계 랭킹 8인가 6인가 그랬고 우리는 세계 랭킹 뭐 20위권이라는 정도로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첫승 상대로 여기고 있었고 실제로 박사 붙었는데 생각보다 대등하게 싸우더니 결국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 이후로 슬로베니아한테 네. 지고 다른 유럽 강팀들한테 다 져가지고 1승 4패로 8강 진출을 아쉽게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독일을 이겼다는 거가 제일 커요. 이게 화제가 많이 되면서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작년 여자 월드컵에서 네. 독일과 비긴 거 그다음에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독일을 잡은 거 그거 해가지고 독일이랑 붙으면 우리가 계속 이기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 레브 감독 나오는 거 그런 그게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또 유도 혼성단체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나서 이기고 그다음에 탁구. 얼마 전에 탁구 아 그쵸 예. 우리 녹음일 기준은 어제였죠? 예.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은 또 독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그리고 태권도도 마지막 태권도 동메달도 오 그렇네요 동메달도 마지막 아 이나빈 선수 동메달 동메달도 독일 상대 그러니까 뭐 독일하고 맞대결만 하면 계속 이기니까 손흥민이 일으킨 나비효과군요. 아 이게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성 단체는 역시 안바울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안바울 선수요. 네 이거는 진짜 저는 진짜 와 이거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파리올림픽 제일 명장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안바울 선수의 투지가 엄청났던 경기였는데 이게 안바울 선수는 그러니까 체급이 66kg급이에요. 안바울 선수는 66kg급인데 그 혼성 단체전에서는 남자 66kg급으로 경기한 게 아니라 73kg급으로 경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바울 선수는 체급이 낮아요. 상대 선수는 73kg
근데 안바울 선수는 66kg라서 한 체급 위의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선수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마침내 지도 3개로 네. 승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게 동메달을 안겨준 거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뛰쳐 올라가는 그 순간이 정말 소년 나도 소년마다 났거든요. 진짜 그 진짜 팀 플레이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 딱 마지막에 심판이 마지막에 딱 그 도기 선수가 이제 경기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심판이 말렸거든요. 네. 잠깐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한 다음에 바로 지도 주는 순간 한국 코칭 스태프랑 와. 선수들 다 막 환호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이게 올림픽이구나. 그래서 유도가 그래서 시드니 올림픽 이후 24년 만에 5개 메달을 획득한 대회가 됐는데 사실 근데 이걸 보도를 아 좀 약간 이 꼰대 같은 보도가 있었어요. 딱 하나 있긴 했어요. 네. 딱 하나. 그러니까 아니 이제는 왜 아니 제발 뭐 몽골대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난 왜 안 쓰는지 몰라. 딱 하나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사는 아니고 칼럼이죠. 칼럼으로? 네. 네. 칼럼인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뭐 전 동아일보 체육부 부장이더만 부장이 출신의 네. 아 그래도 전이야? 네. 출신의 그 뭐죠? 체육 한국 체육 언론 뭐 있어? 뭐 스포츠 언론 협회인가 아무튼 네. 그 협회에 있는 사람이 칼럼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칼럼 내용이 대한민국 유도 노골드 이대로 좋은가 뭐 대충 이런 취지로 써가지고 어쩌라고 이대로 좋은가는 뭐야 뭐 유도에서 뭐 메달을 땄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금메달은 없었다 한국 유도는 이번에도 뭐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길이 멀대 신호는 아니 저기 금메달을 다섯 개나 땄는데 심지어 그리고 단체전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땄는데 뭐가 갈 길이 멀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금메달 말고는 뭐 다른 건 메달도 아니란 네, 얘기고. 아니 그래 아니 그러면서 맨날 어? 그렇게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매번 선수들이 맨날 죄송해요 죄송하는데 그때는 또 죄송하다고 하지 말라고 정말 잘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에서 제가 좀 이어가는 느낌을 하면 지난번에 이제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 있잖아요. 네. 아, 은메달 땄죠. 은메달 땄죠. 네. 아쉽게 은메달 땄는데 이게 지금 댓글들이 개판이에요 지금. 개판이죠. 역기가 이게. 경기를 잘 풀긴 풀었어요. 근데 역전패죠. 네. 마지막에 네. 마지막 엔드 마지막 바우트였죠. 마지막 바우트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펜싱 전설 올가 예, 올가 카를란인가요? 네. 예, 올가 카를란 선수한테 마지막에 역전을 당해가지고 다 잡았던 거를 놓친 경기이긴 한데 아니 우리 여자 사브르 대표팀 이번에 은메달 최초예요. 이번에 네. 은메달도 역대 최고 성적이고 원래 애초에 이 선수들 4번 시드였어요. 그러니까요. 4번 시드였는데 은메달 딴 것부터가 개최국 대단한 거죠. 그 4강에서 1번 시드였던 프랑스를 잡았어요. 아니 그랑판에서 엄청 알레레브르가 엄청 무섭던 건데 아니 1번 시드 팀을 잡았는데 이걸 금메달 못 땄다고 이렇게 아니 뭐 누구였나요? 그 막내 선수였 막내였나요? 전은영 선수였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전하영 선수였나? 아무튼 얘 때문에 줬다고 아주 그냥 뭐 난리를 치우는 거야 아주. 네. 마지막 했는데 전하영 선수였죠. 아, 그러니까 왜 전하영 올려보냈냐? 뭐 그러면서 뭐 교체를 하는 뭐 했네. 뭐 아주 그냥 뭐 올림픽 아니면은 안 보는 인간들이 펜싱 안 보는 인간들이 아주 그냥 또 방구석 키보드 올리어 돼가지고 그거 제가 얘기하자면 윤지수 선수를 왜 마지막에 안 올리냐면 윤지수 선수가 4강전 때 가벼운 부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4강 프랑스랑 4강전 때도 윤지수 선수가 교체가 됐었어요. 예. 아무튼 이제 펜싱 잠깐 이제 펜싱 이제 아예 넘어가면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14명이 출전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총 3개 받았고 7월 27일 토요일 날 이제 첫날에 이제 남자 사브르 개인전 오상우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7월 31일 수요일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 구본길 오상우 박상원 도경동 도경동 네. 선수가 아주 슈퍼 서브를 제대로 와, 했죠. 네. 야 이 야 그렇게 딱 그렇게 다 떼고 나니까 이게 채팅창 이거 보일러 임망 그래서 경동이니까 보일러는 역시 경동 이거 본인 이제 전역했잖아 이걸로 네. 아 그렇죠 전역을 했고 만기 전역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8월 3일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 사브란체 은메달인데 뭐 나쁜 성적이 아니에요 전혀 나쁜 성적 아닙니다 네. 최초로 남자 사브란체 그나마 좀 아쉬웠던 거는 여자 에페가 좀 아쉽게 됐죠 여자 에페가 메달을 좀 노려볼만 했는데 여자 에페 선수들이 좀
안타까운 결과였고 그래도 잘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이후로 이 단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두 개 딴 것도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네. 그다음에 오상욱 선수 2관왕도 한국 펜싱 사상 최초고요. 그랜드슬램 네, 최초 2관왕이기도 하고.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윤지수 선수는 또 다시 한번 사직 야구자 한번 방문해 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롯데 레전드 투수였던 윤학기 선수, 윤학기 전 선수였거든요. 이제는 네. 이제는 이제 윤지 선수를 얘기하면서 이제 바꿔야 돼. 호칭을 바꿔야 돼 순서를. 이제는 윤학기 선수가 네. 윤지수 네. 선수 아버지, 아버님 네. 아버지 바꿔야 돼. 왜냐면 네. 윤지 선수는 이제 올림픽 메달이 두 개예요. 맞아요. 도쿄 올림픽 때 동메달 땄었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은메달 땄었으니까요. 그 롯데 팬덤 사이에서는 윤지수 선수 를 이제 공주님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여왕님 아닙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제 펜싱이 그런 종목 이제 신흥 효자 종목. 제가 전 직장이어서 어색하네요. 그래도 펜싱이 진짜 굉장히 성과를 거둔 게 뭐냐면은 세대 교체가 사보르 대표팀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가 됐는데 이 세대 교체된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정작 이제 원래 박상원 도경동 네. 선수 그다음에 여자 대표팀에서도 원래 윤지수 선수가 거의 막내급이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윤지수 선수가 최고참이 되었고 네. 그 뭐냐 최세빈 전하영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올라와줘가지고 성과를 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 그 이번에 왜 김준호 선수 안 나왔냐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김준호 선수 왜 김준호 왜 안 나왔냐. 저기 왜 저기 TV 해설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번에 저기 대표 선발전에 떨어지고 해가지고서 뭐 그래도 뭐 KBS에서는 그래도 요즘 슈퍼맨이 돌았다 찍고 있으니까 저기 섭외했다 해서 섭외했다니까 아이 김준호 나왔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니 국가대표 은퇴를 했어요 이제 김준호 선수.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좀. 아 근데 이번에 김준호 선수 대단한 게 해설계 AI라고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정확한 빨랐어요 늦었으면 늦었어요 네, 진짜 빨랐어야만 딱 우리 선수 딱 점수 낸 거고 늦었어야만 딱 우리 선수가 점수 못 낸 거고 예. 초창기 때 안정환 위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딱 보면은 바로 알아보고 해설을 하니까 진짜 최강 대단하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심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고 네. 진짜 거의 AI급으로 정확하게 해설을 하니까 저도 그래서 계속 KBS로 봤어요. 저도 네. 물론 최승근 아나운서가 제일 그래도 여기에서 짬이 제일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인 짬 아니 워낙 있고. 워낙 바로 딱 이렇게 잡아주니까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김정환 해설위원도 세부적인 거에서 굉장히 해설을 잘해줘가지고 맞아요. 이 두 분이 진짜 처음 하는 해설인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김정환 선수의 경우는 옛날부터 그 네이버에 칼럼도 썼을걸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게 뭐 예. 제가 여기서 일했을 당시에는 멤버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예. 이 도경동 선수의 경우에도 제가 예. 있을 때 이제 그 굳이 따지면 교체 선수로 세계 선수권대회 같이 갔었어요. 상비군 그, 개념으로. 예. 그때 세계 선수권대회 했을 당시에 그 김정환 선수에게도 부상 이슈가 있었기 예. 때문에 진짜 도저히 못 뛸 것 같으면 도경동으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도경동도 그랬고 여자 사브르의 전하영도 이제 교체 선수로 그때 예. 갔었거든요. 물론 두 선수 다 그때 당시에 한 경기도 못 뛰었지만 결국은. 예. 그랬는데 뭐 퇴사한 지 좀 됐지만 이제 몇 년 지나고 이제 그 저 교체 선수로 갔던 애들이 이제는 막 금메달 따고 메달 따고 있으니까 올림픽에서 참 신기하긴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게 단체 3연패라는 건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아니,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일각에서는 야 런던 때 따고 도쿄 때 따고 파리 때는데 리우 때 안 했는데 무슨 3연패냐 이런데 리우 때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 종목 없었죠.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죠.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네. 펜싱이 원래는 그 펜싱 에페, 플레레, 사브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목의 개인 단체전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총, 지금은 다 있지만 총 네. 6개 아니 남녀 해가지고 그렇죠. 12개. 근데 이 리우 올림픽 때까지는 어떤 종목은 단체전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번갈아 빠지고 그런 게 있다고 돌아가면서 빠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뭐 플레레 단체전이 맞아요. 없었고 어떤 때는 사브르 단체전이 없었고 근데 그게 리우 올림픽 때 사브르 남자 맞았어요. 사브르 단체전이 없었어요. 올림픽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게 이제 모든 종목이 다 단체전 들어가기로 한 게 도쿄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 네. 그래서 아니냐 너무 잘난 거 아니냐 그러면 TMI로 하면 사격도 비슷합니다. 사격도 지금
도쿄 때는 트랩 혼성전이 있었고 예. 지금 이번에 파리 때는 스키트 혼성전이 있어서 트랩이랑 스키트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LA에서는 다시 한번 트랩 혼성전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격도 원래 그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 땄었던 남자 50m 권총이 있었는데 지금은 50m 권총 50m 권총도 없어 예. 종목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회를 앞두고 또 뭐에 늦네 또 뭐에 빼네 예. 이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예. 좀 약간 이게 좀 협회 이런 그 입김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세계 선수권에서는 태권도가 한 6체급인가 8체급 이렇게 있어요. 꽤 많았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저도. 올림픽에서는 남녀 4체급씩밖에 없어요. 예. 이게 또 한계 바로 태권도 넘어가 볼까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태권도 넘어가면 금 둘 동 하나 총 3개. 사실 태권도 다들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심지어 그리고 8월 7일 수요일날 금메달 딴 박태준 선수나 8월 8일 목요일날 금메달 딴 김유진 선수는 사실 시드가 낮아가지고 맞아요. 다시 기대를 다 많이 네. 안 했고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서건우 선수나 그리고 또 이제 이다빈 선수, 이다빈 선수나 도메달 딴 이다빈 선수 이 두 선수한테 오히려 기대를 조금 거는 게 사실이었는데 오히려 두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묘미가 이런 네. 거 같을 것 같아요. 심지어 네. 김유진 선수 멋있던 게 5등이고 4등이고 막 그러니까 김유진 선수가 거야. 세계 랭킹 24위인데 네. 5등 세계 랭킹 5위이고 4위이고 1위이고 그래서 네. 결승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도장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네요. 네. 세계 랭킹 24위가 금메달 딴 그런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태권도 흥미로운 게 이제 가장 이제 그러니까 태권도 퇴출로 아니 우리나라에서 너무 퇴출 얘기 너무 많이 하요 우리나라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왜 재미없다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퇴출해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막 퇴출 위기다. 아니 나는 진짜 그거를 보면 느끼는 게 발펜식이다 뭐 이러고 있고. 아니 난 그래 난 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니들만 채권보도 보냐요 나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거의 이제 거의 피파 가입계국 뭐 이런 수도 하고 있는 태권도가. 심지어 난민 선수들 이번에 난민 선수단으로 참가한 선수들도 태권도의 종목에 몇 명이 나왔어요 난민 왜 그러냐? 선수단으로. 근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뭐 코이카나. 그런 이제 국제 이런 그쵸.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범님들 많이 맞아요. 가시잖아요. 가면 많이 가요. 네. 네. 나중에 막 그런 것도 영화로 만들면 괜찮을까 싶은데 왜냐면 사범님들이 그 이제 왜냐 북한의 태권도가 있기 때문에 그쵸? 다 이제 이게 첩보전 비슷한 양상으로도 많이 갔대. 북한 태권도를 더 많이 할 거지. 남 우리 이제 대한민국 태권도. 아 그렇죠 그렇죠. 나 그런 것도 영화로 만들면 나중에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은 진짜 약간 네. 맨발의 꿈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체급 그 늘리고 그러는 게 좀 아쉬운 게 태권도 가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늘리고 혼성단체도 생기고. 왜냐면 유도 6체급이고요. 레슬링도 지금 6체급이고 레슬링 심지어 그레코로만 자유형 그래, 이렇게 있고 여자 종목은 뭐 자유형밖에 없긴 하지만 레슬링도 6종목이고 유도도 6종목이고 유도는 혼성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복싱도 7체급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요. 태권도만 4체급인 게 좀 말이 안 됩니다. 네. 뭐 품새까지 넣어달라는 거는 욕심일 수도 있겠다. 품새는 욕심이다. 품새는 아, 근데, 조금. 근데 아시아 게임엔 품새도 들어가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좀만 이렇게 하면은 품새도 어떻게 넣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겨루기 체급이라도 좀 6개까지는 좀 그러니까 겨루기는 네. 펜싱장에 이제 태권도를 같이 그러니까 그랑팔레에서 이제 같이 다 했잖아요. 펜싱장 네. 네네. 사실 올해 그랑팔레가 뭐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도 그랑팔레 뭔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제가 이번에 그 양궁 그 우리가 다 석권했잖아요. 앵바리드 다 석권했잖아요. 예. 그 앵바리드가 원래 그 나폴레옹이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 보다가 누가 댓글을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빵 터졌던 게 이 정도면 나폴레옹도 애국가를 다 외웠을 거라고. 아니 그랬던 말이 그 생각나가지고 기부배설 위원이 그랬잖아요. 나폴레옹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축하합니다. 그 뭔 소리야 그게? 아 제가 그 생각 그게 그리고 나가지고 그리고 흥미로운 네. 게 그 관역 있는 쪽은 또 그랑팔레가 보이는 쪽이에요. 맞아요. 그 관역 있는 쪽에서 그 보이는 그 건물이 그게 그랑팔레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기운이 네. 어떻게 보면 파리 올림픽 뭐 3 이번에 3대 성지라고 해가지고. 앵발리드, 그랑팔레, 샤토르. 와, 샤토르가 성지였어. 3대 성지에 계셨던 분이 여기 있네. 금메달 3개 일궈낸 성지지. 그랑팔레 하면 금메달 4개인데. 그랑팔레. 우리, 아니, 우리가 금메달. 우린 단일 종목이잖아요. 한 종목이야, 우리는. 아니, 잠깐만, 우리가 금메달 딴 게 저기 뭐냐.
펜싱, 양궁, 사격, 태권도 이거 네 개 타임 네 개 아닙니까? 배드민턴. 배드민턴. 아, 그거 하나 빼고 다 그쪽에서 나왔네. 무기 쪽이야 이게. 근데 매번 투기야. 아까 싸우고 막 쏘고. 근데 매번 느끼지만은 우리나라는 진짜 그거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 우리는 약간 그 정이라고 하죠. 딱 그 멈춰져 있는 네. 그런 쪽에 우리는 되게 많이 특화가 된다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격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되게 그 정에 느끼고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유럽이나 뭐 그런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는 오히려 동 움직이는 거 많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보니까 뭐 사이클이나 조정이라든가 카누 이런 거는 거의 유럽이 다 가져가더만요. 아, 그래, 난 웃기게 걔들은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가 종목이 많죠. 어, 네. 아니요, 조정도 1인승부터 시작해서 8인승까지 거의 뭐 이게 다 지들 편한 대로. 지들 편한 대로야. 조정 카누 이런 거. 우리도 좀 늘려고 뭐 저 아 그래서 컴파운드 사실 하기 우리 컴파운드 약하긴 하지만 사실 컴파운드 투자를 좀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네. 투자를 컴파운드 막 투자 막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다 그러면 투자 엄청 하게 될 거예요. 어, 그걸 할 만하죠. 현대에서 또 분명 네. 투자 안 할 리가 없다니까. 제 다음 올림픽 때 현대에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막 여러 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슈에 양궁 잠깐 얘기 다시 들어가지만 양궁 이번에 이슈에 했던 게 우리 선수단이 쏘다가 벌이 이제 아 손등에 앉았죠. 예. 아 그렇죠. 근데 벌이 날라와도 접수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아 다음 훈련은 양봉장 체험도 추가시켜야 이제 양. 어 그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 됩니다. 네. 양봉장 직접 가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양봉 그거기 때문에 네. 유튜버 푸흥님이 좋아하시겠군요. 네. 아니 저는 그거 보면서 갑자기 그걸 생각났어요. 옛날에 그 한국경제 TV였나요? 그 파리 사건 있잖아요. 파리.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금메달을 지금 눈앞에 있는데 벌이 앉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랑팔레는 그리고 이 경제 이 준결승부터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잖아요. 멋있어요. 야 무슨 영화 한 장면이었어요. 선수들이 이렇게 등장을 딱 하는데 문 쫙 열어주면서 특히 펜싱이 와 펜싱 칼 들면서 이렇게 진짜 와, 저 무슨 검객들이 딱 그 야 이런 입장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아 진짜. 역시 프랑스 아 이거는 이런 거 이런 연출은 진짜 프랑스가 해야 될 게 어떻게 계단 타고 내려가지? 그러면서 그거 진짜 계단 타고 내려온 건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 연출 그런 개인전에서 이제 막 선수 사진 나오고 이런 연출들을 제가 봤을 때도 사격도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주더라고요. 연출이 그러니까 거기 계단이 없어서 뭔가 창고 같잖아. 도는 계단. 아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 사격장은 원래 그렇긴 한데 창고 이런 느낌이라서 외관 보면은 아니 계단이 없어도 이 연출을 할 수 있잖아요. LED판 두 개 세워놓고 아 시작할 때 약간 살짝 암전 좀 넣고 약간 스포트라이트 주고 그 육상 경기만 보더라도 사격 같은 건 할 때 LED 두 개 깔아놓고 나오는 것처럼 보라빛인가 무슨 BTS 공연하기 전에 그 느낌이었어. BTS 공연장 딱 이제 보라색 하기 수영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아니 이게 웃긴 게 그 제가 지난 패럴림픽 때 갔잖아요. 도쿄 패럴림픽 때 수영 선수들도 해줬어요. 그거 패럴림픽 때 해줄 수 있는 걸 사격으로 왜 안 해주는 건지 난 모르겠어. 컬링 경기 처음 이제 저 컬링 믹스더블 첫 평창에서 그때도 막 처음에 LED 막 이제 음악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막 각 시트별로 야 이거면 이거는 그러면 연출력이 부족이다. 자 이거 국제 사격 연맹이 좀 더 이거 막대기 두드리고 막 나오잖아. 막대기 두드리는 거. 아 근데 뚱뚱. 그 이슈를 얘기하면 생각보다 화제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벵거 감독도 있었죠. 축구에서는 아르센 벵거 감독이 왔었고 비치발레볼에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또 참여했었고 뭐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 그 예 아 그거는 뭐 공연 의식이죠. 네, 원래는 예. 공연장에서 이제 좀 조심해, 아 조용히 해라 이제. 그리고 공연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육상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저기 그 육상 경기장에 있는 그 골든벨? 네네네. 아, 배를 울리는 거. 배를 울려야 돼요. 네. 금메달 딴 선수들이 그 배 울리는 걸 세레모니도 하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뭐 다 쏘나요? 그러면 아니고 뭐 아니요? 그 벨이 아마. 마지막 한 바퀴 남았을 땐가 원래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 그 우리 쇼트 트랙에서 하는 거 마냥. 맞네. 아, 그 벨이구나. 그 벨인데. 제가 또 육상에서 잠깐 활당 같은 사람. 그 벨이고 그 벨이었군요. 네, 그 벨. 잠깐만. 그러면은 그 한창 다른 경기 하고 있는데 그 울려버리면 어떻게 해? 어 뭐야 나 근데 어차피 트랙 위주로만 하니까 아 그렇죠 하는 건 의식은 필드에선 그런 거 없어요. 필드는 안 해. 아니 필드 선수가 금메달 따고 와가지고 했다니까요. 아 했어요. 네. 어저 보니까 쉬는 시간 있겠지 뭐. 아니 보니까 그
일본 육상 이번에 창던지기에서 이번에 기타구치 하루카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도 딱 끝나고 이제 세레모니 하다가 그 종을 딱 울리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쏜다. 근데 동양인이 필드에서 메달 따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 그거 어려운 거 해내네. 기타구치 하루카 선수가 그 작년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땄어. 우승을 했었어 가지고 네. 예, 이번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분류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일본은 또 이제 그 투포한 그 던지기에서 그 무로마치 선수였나요? 네, 이름 무로마치 무로마치 선수 맞아요. 네. 그 선수도 그렇게 큰 활약을 했던 그쵸. 것도 그 선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배드민턴 얘기를 넘어가자면은 배드민턴이 예. 12명이 출전했는데 이제 8월 2일 금요일 날 혼성 복싱에서 김원호 정다은조가 은메달, 8월 5일 월요일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 금메달인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가능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예. 근데 이게 저도 남자 복식이랑 여자 복식에서 메달 따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 이제 터지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고. 그러니까 남녀 복식에서 8강에서 다 대거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8강도 시작하자마자 우수수 대량 떨어지길래 여자 복식도 여자 복식도 원래 기대했던 게 이소희 백하나 조는 메달 세계 랭킹 3위권이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김소영 공이용조도 상당히 경쟁력 있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8강에서 너무 예. 이슈 이제 얘기는 이슈 때 하기나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그 외에 잠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아무튼 올림픽 시즌인데 올림픽 시즌에 집중한 게 맞냐. 그러니까 선수들이 올림픽 시즌에만 집중을 하기 한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아마 배드민턴이 더 정리가 돼도 오늘도 지금 저 지금 강유정 국회의원 지금 막 보도자료 저한테도 메일 오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 지금 일일이로 메일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이제 정리가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아마 저희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세밀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일단 그래도 안세영 선수가 그랜드 슬램을 이뤄낸 거는 정말 엄청난 이거는 대단한 거고요. 대단한 업적이죠. 괜히 세계 랭킹 1위가 아니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복식에서 강했는데 단식에서 이렇게 쾌거를 이뤄냈다는 거는 정말 애틀란타 이후 처음이니까. 그리고 또 혼합복식 김원호 정나은 선수도 원래는 세계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메달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선수들인데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특히 김원호 선수는 그 준결승에서 그 토하면서까지 구토하면서까지 그런 투혼을 발휘하면서 결승까지 가가지고 은메달을 따낸 거는 네. 정말 배드민턴이 진짜 생각보다 꽤 진짜 그 체력 많이 네. 소모되는 경기예요. 김원호 선수는 그리고 그 금메달리스트 뭐 어머님이 그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기령아 선수 현 삼성 생명 감독 네네네. 네. 으로 계시는 기령아 선수가 어머님이어가지고 뭐 모자가 동시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례가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자 이제 탁구 넘어가요. 탁구가 6명 출전했는데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혼합복식 동메달 임종훈 신유빈 선수. 임종훈 선수는 이제 군입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유빈 선수가 이제 막 무언으로 얘기를 해줬죠. 네. 축하하고 멱살 끌고 네. 축하를 해줘. 아무튼 그리고 8월 10일 여자 단체 동메달 그리고 신유빈 전지 이은혜 선수가 따냈고요. 신유빈 선수는 그래서 동메달 2개를 따내는 대회가 됐습니다. 사실 싱글도 이제 개인전도 사실은 진짜 결승까지 갈 수는 있었는데 아쉽게 졌었고 네. 네. 워낙 일본의 그 하야타 하야타 히나 하야타 히나 네. 워낙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일본이 너무 일본도 많이 올라왔었고 반대로 일본도 생각보다 오히려 저조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일본도 기대를 모았던 하리모토 토모카즈, 남자 네. 남자 단식에서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네 그렇죠. 이 하리모토 선수가 8강에서 떨어졌어요. 네 좀 네. 그게 좀 이변이었어요. 저는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도 신유빈 선수가 남녀 단식에서 준결승까지 올림픽 준결승까지 오는 거는 20년 만의 일입니다. 정말 네. 그 20년 전이 뭐냐면 아테네 올림픽 그 유승민 선수. 아, 네. 그 이후로 정말 아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 김경아 선수 동메달도 있었는데. 아, 김경아 선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어쨌든 그 이후로 20년 만에 남녀 선수 통틀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단식 준결승까지 오른 건 신유빈 선수가 그러니까요. 예,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낸 거고요. SBS 중계에서 현정화 해설위원이 정말 많이 너무 뿌듯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자 탁구가 원래 남자 탁구보다 더 메달권이 도달을 못했었는데 신유빈 선수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가지고 많이 성장했어요. 예, 신유빈 선수의 활약으로 특히 그리고 또 이번에 여자 단체전은 다 신유빈 선수뿐만 아니라 전지 선수랑 이은혜 선수도 이은혜 선수가 많이 아니 이은혜 선수가 사실 제일 핵심이었어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대표 선발전 때 이은혜 선수보다 랭킹이 더 높았던 선수가 서요원 선수가 더 랭킹이 높았고 그랬는데 이 선수들을 제치고 이은혜 선수가 대표로 뽑혀가지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사실 몰랐었거든요. 이은혜 선수도 귀하 선수 아 그런가요?더라고요. 네 그래요? 보니까 네. 전지희 선수는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그냥 뭐 네. 귀하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이은혜 선수도 귀하 선수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몰랐었습니다. 2010년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 이은혜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뭐냐 단체전 경기는 복식을 먼저 한 경기 치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경기는 단식으로 치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식에서 전지희 신유빈 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전지희 신유빈 선수는 단식을 한 경기씩만 치르는데 이은혜 선수는 단식을 두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은혜 선수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단식을 두 경기 치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경기 중 한 경기만 가져와도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은혜 선수가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낸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잖아요. 스웨덴이랑 할 때도 네. 그랬고 이제 독일이랑 했을 때도 그랬고 네. 끝났을 때 그 인터뷰에서도 선수들이 이은혜 선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네. 정도였으니까. 네. 네. 아무튼 탁구는 그래서 아 근데 중국이 너무나 아 거기는 농사예요 진짜. 약간 우리나라 양궁 느낌이어서 농사야 농사. 양궁 이상인 것 같아. 우리나라 양궁의 이상으로 사실 남자 단식에서. 그 왕추친 선수가 일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아, 그 발표가지고 네. 그 스웨덴 선수한테 네. 스웨덴 모어가드 선수한테 라켓이 발표가지고 아 지금 그쵸 그 기자한테 라켓 네. 그 전에 혼합복식 결승에서 이기 우승하고 라켓. 그 기자 기자의 맞아요. 무개념 짓으로 라켓이 부서지는 일이 있어서 네. 라켓은 제일 중요한 네.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간에 그 왕추친 선수가 그래서 그 여파였는지 모르겠지만 1라운드에 그 모어가드 선수한테 지고 일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어? 중국 탁구 설마 또 위기인가 했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판전둥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다 쓸었죠. 네. 그다음에 여자 단식도 뭐 결승 아 근데 순위사가 선멍이 이겼어. 선멍이 이겼어. 아 네. 그래서 그 웃겼던 게 중국 팬덤은 순인사 더 팬덤이 네. 많아가지고 오히려 뭐 약간 야유. 네, 그쵸. 오, 맞아요. 약간 네, 소위 악계들이 네, 천몽 선수가 이겼는데 오히려 천몽 선수를 욕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네. 이게 뭐 아이돌판의 악계 악성 그러니까. 그런 거고 다르게 뭐야. 이렇게 욕이 나온다고? 악성 게임패라고 다르게 뭐야. 신기하네. 어쨌든 이번에도 결국은 중국이 다섯 개 종목을 다 휩쓸었습니다. 중국의 신유빈 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아 그렇죠. 댓글도 막 아 좀 예. 그 약간 또 그 성공할 때 그 삐약거리는 거 네. 아니 왜냐면 네. 왜냐면 중국도 해외 탁구 선수들은 뭐 많이 맞아.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있고, 네. 예. 신유빈 선수도 잘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예. 그만큼 중국에도 팬들이 많은 거겠죠. 예. 자, 다음 종목은 아마 수영입니다. 15명이 출전을 했는데 또 김소영 선수 기수 나오기도 했지만 예. 7월 27일 토요일 남자 400m, 400m 자유형 동메달을 김민 선수 땄고 사실 네. 그때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이 경기장도 그렇고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장이 어찌 가면 이제 또 요즘은 좀 깊게 파고 막 물 좀 깊게 하는데 좀 얕아가지고 기록도 월드 레코드가 잘 안 나오고 네네네. 월드 레코드 잘 안 나온 대회가 돼가지고 선수들이 좀 적응하기 좀 애를 좀 쓴 것 같기도 해.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분석이 뭐냐면은 그 이번에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올림픽 있는 해에는 세계 선수권이 없는데 뭐 카타르에서 했었죠. 예. 그 전에 뭐 코로나도 있고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연달아서 2022, 2023, 2024 계속 치러졌어요. 세계 선수권이.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세계 선수권 때는 좀 탑랭커 선수들이 좀 많이 불참을 했어요. 아 약간 좀 컨디션 페이스를 다운시키거나 컨디션 관리나 이런 거 차원에서 몸 덜 예, 사리게 하려고 예, 많이 불참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참가한 선수들도 그렇게 뭐 뭐 풀 컨디션으로 이렇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면에서 우리가 세계 선수권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고 어쨌든 간에는 컨디션의 문제도 있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컨디션 관리가 좀 안 됐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긴 네. 하지만 근데 파리 올림픽이 좀 아쉽게 됐어도 LA올림픽 때 잘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아직 워낙 지금 우리나라 수영도 우리나라 수영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세대 네. 교체가 이번에 완전히 됐고 이게
이번 올림픽에서만 좀 부진했던 건지 당장 작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생각해 보면 그때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놀라게 됐던 거는 자유형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좀 근데 새벽에 경기 끝나고 이제 보도가 좀 양분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순위에 대해서 이게 맞냐 부득이 거의 그때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나게 조롱이 많았어요. 뭐 도금 세대, 황금 세대라더니 도금이었네 뭐 이런 얘기. 사람들 진짜 참. 그러니까 물론 아니 근데 개유형 결승에 올라간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이 개형 이 수영 종목 경영 종목에서 동양인과 서양인이 붙는 건데 붙는 동양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넘사벽의 대결이야 사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매번 그래서 매번 커뮤니티 그런 데서 조롱 그러면은 난 진짜 한 마디예요. 한마 딱 한 마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해봐. 아니 물론 동양인 서양인 이것도 조금 억지스러운 게 뭐냐면 판잔너 선수가 세계 신기록 세워가지고. 아 근데 잘하더라 판잔너. 아 판잔너는 너무 잘해요. 네. 뭐 동양인 서양인 이거는 무의미하긴 한데. 네, 뭐 그렇죠. 뭐 그러기에는 그쵸. 워낙 판잔너가 잘하니까 중국도 이번에 금메달 좀 따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도. 그래도 이번에 수영 대표팀이 그 개주 개영 계속 나왔어요 꾸준히 다 개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거고 그리고 김우민 선수 메달도 지금 항상 박태환만 있던 그럴 때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번에 더 다양해졌어요 메달을 이제는 메달을 건져낸 거고 분야가,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도 뭐 준결승 결승 올라간 선수들도 꽤 있었어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아직 가능성이 있고 네. 좀 더 이렇게 더 20년 전에 비하면 투자하면 20년 전에 뭐 진짜 뭡니까 그때는 뭐 예선도 못 가고 그냥 그, 일단은 예선은 중계도 안 해 애초에 그, 애초에 중계도 안 그때는 해줘요, 기대도 안 하고 뭐 그나마 누가 누가 중결승 갔어 이 정도였고 중결승 가면 중계 해줄까 말까인데 무슨 그리고 아니면은 그리고 아니면 그냥 온니 박태환 이거였는데 맞고 온니 박태환 경기만 와 우르르 라이브지 딴 데 생긴 게 아니었어 지금은 이제 그만큼 뭐 이제 수영에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는 일단 1타 키스터를 부를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 네 배성재는 저 김성재 아나운서도 네. 그 종목에 아무튼간에 1타 키스터를 데려올 정도로 커졌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또 배성재 아나운서는 또 TVN 스포츠에서도 했죠. 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세계 수영 선수권이나 네. 자 이제 복싱 넘어가면 아 저희가 이제 복싱 영화를 카운트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쁜 쾌거가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가 진짜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나왔고, 아 뭔가 살짝 뿌듯하네요. 네. 저희도 선수는 네. 첫 경기에서 아쉽게도 졌지만 이메지 선수가 쭉쭉 이어가지고 동메달 따냈습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복싱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고요. 네. 실제로 그 전체 복싱 통틀어서도 12년 만에 런던 올림픽 그렇죠. 그때 저희가 메달리스트 네. 하나씩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 런던 올림픽 이후로 메달이 없었다고 했는데 런던 올림픽 이후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것도 한전도 경기 잘했어요. 네. 한국에서 네. 잘 안 나올 수 있었던 이 메달 밭이었는데 잘했는데 뭔가 콜이 저는 좀 약간 아쉽 아니면 심판 콜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무튼 아 근데 두 경기는 앞서 두 경기는 막 랭커들도 잡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희망이 좀 있었거든 랭커들 잡고 해가지고 그 아무튼간에 앞으로가 또 이제 기대되는 선수가 걔가 이게 좀 체급이 또 전국 체전에 나가는 체급도 아니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이 선수도 예 또 이제 뺐다, 원래는 삐졌다, 뭐. 원래는 60kg 체급의 이메지 선수였는데 이 60kg은 오연지 선수가 뛰는 체급이었어가지고 이메지 선수는 54kg에 나가지고 출전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진짜. 그거를 감량하는 게 이게 네. 이게 격투 선수들은요, 이게 그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엄청 혹독해요. 네. 자, 그런 노력으로 일궈낸 메달이라서 더 값진 메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지금 아직 제가 일요일 녹음 중에서 아직 안 마친 종목이 있긴 합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 새벽에 하는 거죠, 월요일. 아니 지금 낮에 지금 하고죠. 이제 6시니까 지금 시작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가 녹음 끝나고 한번 봐야겠군요. 네, 이제 금대 5종에 일단은 지금 메달은 일단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창원 선수랑 전웅태 선수는 좀 안타깝게 됐고. 아, 네, 아쉽게 좀. 네. 네. 체력 이게 이집트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네. 그리고 전웅태 선수는 처음에 사격이 그러니까 사격이 흔들리니까 사격이 너무 아쉬웠어요. 예. 사격이 흔들리니까 이게 또 이집트는 엄청 뛰고 있지 이러니까 이게 좀 말리더라고. 예. 심리적으로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예. 좀 페이스가 말려가지고 예. 다른 선수한테 추월당하고 그 그래서 너무 이거 잘 달려 이집트가 이게 체력이 얼마나 강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이 거예요. 이집트 선수가 그 도쿄 올림픽 때는 은메달을 땄었던 선수인데 이번에 금메달을 땄고요. 이 3km를 10분 대에 끊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그러면서도 사격도 잘하고. 어, 사격도 잘하고. 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팔아오고 있습니까? 갑자기 모하메드 살라야 이거. 아, 그만큼 스피드 빠르잖아요, 살라도. 네. 아무튼 김선우 성승민 선수의 경기는 이제 시작 저희 녹음 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는 이 결과는 자막으로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승민 선수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김선우 선수도. 그 역도는 지금 다 3명이 출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박혜정 선수가 지금 도전을 좀 있으면 하게 저희 녹음이 좀 하게 되거든요. 자, 포스트 장미란의 네. 이제 등장이냐. 사실 네 그거죠. 사실 박혜정 선수가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긴 했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중국 선수 리웨넨 선수가 너무 막강해요. 너무 막강하죠. 거의 지금 예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 장미란 선수 처럼이라고 딱 그네 원장이한 선수하고네. 아니요 그냥 혼자서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 장미란 선수 혼자 그냥 다 그냥 네. 압도적으로 했잖아요. 압도적으로 지금 딱 리웨넨 선수가 그 포지션이고 현실적으로는 박혜정 선수 이제 은메달 경쟁. 은메달 경쟁. 네, 저는 네. 이제 계속 중계를 보면은 결국 심판 콜이 문제 같아요. 아 심판 콜. 아 이게 너무 심판 콜이 너무 이제 그 김수현 선수 경기에서 약간 좀 그런 게 많았죠. 뭔가 억까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김수현 선수가 도쿄 올림픽 때도 그런 애매한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김수현 선수의 그립 문제 뭐야 본인이 잡는 스탠스 약간 그것도 있긴 해요. 자세 네. 루틴적인 자세가 네. 있죠. 근데 좀 억지스러운 게 심판 세 명이 다 오케이 판정을 했는데 오케이 판정인데 그거를 굳이 줄이 다 배심원들이 무슨 줄이들이 네. 다시 봐가지고 비디오 판정을 해서 그거를 아니라고 판정하는 거는 좀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라는 너무 맥빠지죠 선수도. 네. 자 그럼 이제 메달 없이 마친 종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핸드볼은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기계체조 8명인데 출전인데 아 여서정 선수가 참 안타깝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부상이 그러니까요. 예, 부상 4년 동안 이게 하다가 이제 또 부상이면은 아유, 경기 전에 하필이면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남자부에서도 안타까운 게 김한솔 선수가 원래는 출전하기로 했었는데 김한솔 선수도 대회 직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마루 결국 나가지 못해가지고 원래 마루 운동회도 다 나갈 수 있는 거였는데 마루 운동회에서 실제로 좀 메달 후보급으로 분류됐었던 선수인데 부상으로 못 나가게 돼서 대신 허웅 선수가 안마 종목에 출전을 했었는데 이 허웅 선수도 안마에서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사이클 도로에는 두 명이 나왔고 김민호 선수와 송민지 선수 나왔는데 김민호 선수 경기 하이라이트 잠깐 보긴 봤는데 네. 사실 완주를 했다는 게 사실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다. 네, 의미가 네. 왜냐면 선수가 전문 선수는 아니더라고 몇 개월 전에 전향을 해가지고 아, 사이클 그래요? 도로로 옮긴 케이스여가지고 완주에 심지어 이름부터 유로잖아요. 뭔가 유로에 특화돼 있거든. 아 유로피언. 참 아 영어가 유로야 EUR로야. 네. 진짜? 아 진짜? 영어, 참 아쉬운 게 이번에 도로 종목에만 두 명이 나갔는데 아 트랙이 없어. 그러니까 트랙 종목에 나가지 못한 게 좀. 그러니까 나름 선수가 이제 해설을 하고 있었지만 나름 선수도 근데 도로예요. 도로죠. 네. 네, 도로긴 한데 그러니까 해설을 하긴 한데 뭔가 좀 그러니까. 아 대가 끊겼나? 이게 사이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조우성 선수가 트랙에서 너무 오랜만에 들었다. 4위를 했던 게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후로 지금 이렇다 할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조우성 선수도 트랙 점수였던 막 그 트랙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트랙에서 한 명도 못 나왔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네. 마장마선호 허영식 선수가 나왔다고 하고요. 예.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좋은 성적. 이 선수도 네. 그 예선에서 그랑프리 예선에서 예,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에 다섯 명이 출전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성적이 좋았다면 양희영 선수가 4등을 했다. 아 4위로. 막판에 그래도 좀 많이 끌어올리면서 네. 4등을 했다. 몇 언더파였죠? 그리고 이제 리디아고가 우승을 했죠. 아 네. 리디아고, 네. 네. 그동안 이제 메달은 따긴 땄지만 네. 금메달은 처음 땄죠. 아 그렇죠. 금은동을 다 땄다. 그리고 남자부에서는 김주영 선수가 8위를 했고요. 네. 그나마 김주영 선수 남자 쪽에서는 개인으로서는 네. 가장 최고 성적이죠. 그리고 네슬링은 1승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아 그렇네요. 다 네. 그냥 네. 그 세 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네. 여자부에서는 이한비 선수가 그 원래는 못 나갔었다가 북한 선수가 불참을 해가지고 네. 그 대신 나가게 돼가지고 급하게 출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출전하면 사실 힘들죠. 결과적으로는 세 명의 선수가 모두 16강에서 떨어졌고 그 패자부활전에 진출한 두 선수도 패자부활전 첫 경기에서 다 져가지고 한 경기도 못 이기고 씁쓸하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때 정말 효자 종목으로 효자 종목이었죠. 첫 번째 종목이죠. 옛날에 뭐 서예 네. 그쵸 양정모 선수 네. 원트리 올림픽 그러니까 때 첫 금메달 이후로 서울 올림픽 뭐 LA 올림픽 서울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 애틀랜타 시드니까지 정지현 선수가 마지막이네. 아테네까지 예. 정지현 선수가 아니, 마지막 런던 올림픽 런던 올림픽 김연우 선수가 마지막이었어요. 예. 네. 어쨌든간에 계속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줬던 레슬링 종목이었는데. 참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결과를 낸 게 아쉽고 한편으로는 또 옆나라 일본은 또 이번에 약진했죠, 또. 레슬링 종목에서만 6개 금메달을 땄거든요. 지금 더 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야 일본 같았으면 여자 레슬링이 되게 그쵸. 그 네, 그렇죠. 또 여자 레슬링이 매우 강했는데 요시다 사오리 선수가 소위 말해서 거의 씹어먹었어요. 네. 네. 여자 레슬링도 이제 강한 상태에서 남자 레슬링까지 네, 일본이 네, 네, 네.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이번에 남자 레슬링도 거의 웬만한 선수들이 다 준결승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고 실제로 지금 일본이 레슬링에서 딴 6개 금메달 중에 3개가 남자 레슬링 나머지 3개가 여자 레슬링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심지어 뭐 우리는 그레코로만형에서 많이 금메달을 땄었는데 일본은 그레코로만형뿐만 아니라 자유형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일본 레슬링이 진짜 지금 거의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섰거든요. 네. 참 이 한편으로 보면 참 씁쓸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간 이제 브레이킹에서 홍텐 김영건 선수가 아 이게 아 이제 세월에 좀 아니 아 참 안타까운 게 2승을 했는데 2승을 했는데 그 득표수 기록에서 밀려가지고 아깝게 전, 예선 3위로 8강에 못 올랐어요. 아 이 김홍현 선수는 또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좀 아쉽게 또 네 은메달 은메달로 이제 그때 대회를 마감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네. 그리고 이제 네. 우승은 이제 한국계 캐나다 선수가 했죠. 네. 네. 그래서 막 중계 MBC는 라이브를 딱 그때 농구를 이제 KBS랑 SBS 하고 있을 때 농구를 짠 이제 뒤로 좀 미루고 이걸 결승전을 라이브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근데 잠깐 보는데 그러니까 해설위원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이 선수 막 삼겹살도 한국말을 잘하고요. 막 삼겹살 그래요. 같이 아니 먹었다. 어디에서 했다고요? MBC. MBC 아 MBC 아, 아 이번에 박재민 농구하고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아 겹쳤네. 네, 겹쳐 시간이 겹쳐가지고. 그 아니 일본도 여기 브레이킹에서 여자 비걸 부문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 아미 선수. 아미 잘하더라고 진짜. 네. 아. 애초에 금메달 유력 후보였고 그리고 내심 일본은 두 개 다 노리고 있었거든요. 남자 부문에서는 네, 그렇죠. 시게킥스 선수가 시게킥스 선수한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게킥스 선수는 아쉽게. 근데 당분간 또 이제 브레이킹이 또 이제 이번 올림픽에서는 바흐 이제 와가지고 토마스 바흐 와가지고 이제 보더라고요. 토마스 바흐 왔나?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번에 첫날에 와서 보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일단 LA 올림픽에서 빠졌어요. LA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은 넣어는 줬는데 이제 그거는 파리에서 이제 선택한 거니까. 하자 해가지고. 네, 선택한 거고. 어 미국 그만큼 안 올라왔나 봐요. 왜 아직 브레이킹이 그렇게 어디 나가면은 뭐 힙하고 뭐 힙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 이미지가 할렘 문화 그런 게 있잖아. 오히려 안해가 오히려 안 하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없나? 왜 뭐 이제 그리고 또 호주 브리즈번도 살짝 이제 아리까리하다. 아 그렇죠. 호주 브레이킹 보니까는 뭐 호주 선수가 거의 네. 없더만요. 뭐 2036년은 어디가 오케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래요. 이거는 이것도 이 이슈도 다음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일링은 하지민 선수가 역시 이제 또 고군분투 하셨다. 혼자 네. 이제 마르세유에서 이제 홀로 거의 마르세유 요트를 사실 여기도 사투르지만 마르세유는 진짜 거기는 혼자 진짜 거기는 진짜 외로워서겠다 정말 혼자 네. 그죠. 이 하지민 선수가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올림픽 출전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정말 요트의 대한민국 요트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 실제로 저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9위인가 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 처음으로 결승 간 네. 걸로 그러니까 결승 라이브 결승 예. 근데 그냥 저는 그 뭐야 KBS 플러스 봤거든요. 예. 아 도쿄 대회 때 7위 했었네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쉽게 좀 그렇죠. 이제 최종 홈도 있고 26위 유럽에 좀 강한 그쵸.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레이스를 10회까지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레이스 90번 레이스가 기상악화로 취소가 돼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이날 계속 딜레이가 많이 들어가고 네. 아무래도 요트 종목 특성상 뭐 기상이나 이런 거에 많이 좀 그 기상 관련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많다 보니까 마르세유가 아무래도 거기가 약간의 해양 도시잖아요. 네. 해양 도시다 보니까 MBC에서 네. 온라인으로 이제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계속 물이 계속 안 됐구나. 그냥, 그냥 계속 물가만 보여준 거예요. 물 한 번 계속 한 번만 보여준데 포스트폰 우리... 틀까 그리고 X 하더라고요. 야, 그 무슨 뭐 ASMR도 아니고 진짜. 아 그리고 일본도 이 종목에서 은메달 땄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혼성 딩기 종목인가요? 혼성에서 은메달을 따가지고 또 일본에서 이거를 또 예, 경사로 다루고. 야, 예. 또 거의 또 이제 도쿄만 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다이빙은 여섯 명이 출전. 사실 저희가 다이빙 영화도 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 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복싱한테 아니면 내심 기대했는데.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우아람 선수랑 김. 컨디션이 좀 안 좋던데. 네. 네, 맞아요. 선수는 이제 그 당일 컨디션은 좀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중계 계속 들어오면은. 네. 근데 사실 선수들이 대부분 당일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김수지 선수도 그렇고 뭔가 좀. 아쉬웠던 것 네, 같아요. 그래도 김수지 선수가 그래서 준결승까지 네. 오른 거는 어느 정도 네. 예, 가는 기대가 있었고요. 앞으로가 예, 네. 네. 우아람 선수도 2연속 결승까지 그렇죠. 올랐으니까 예, 좀 더 육성을 하면은 예, 왜냐면 중국이 잘하잖아요. 중국도 잘하면은 뭐 우리도 뭐 아 여기 이게 탁구에 묻혀서 그렇지 다이빙은 다이빙도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다 싹쓸이하는 거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예술하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퐁 하고 들어간 느낌? 그걸 어떻게 다니지 싶은 거? 몰라. 아유. 자 그리고 아티스틱 스위밍도 이리영 헌서 선수가 열심히 이제 했고요. 네. 아, 그래도 이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한 건 네. 출전권 따내서 출전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네. 진짜 오랜만에 네. 출전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실 아티스틱 스위밍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종목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옛날 얘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수중 몸 길었던 수중 발레 뭐 이렇게 얘기해 알았지. 아티스틱 스위밍 바뀌었고요. 네. 스포츠 클라이밍 세 명이 출전했는데 서천 선수가 그래도 좀 잘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서천 선수는 볼더를 좀 많이 좀 이제 더 가다듬으면은 네. 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볼도에서 계속 떨어진 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김장인 해서 KBS 김장인 해서 이런 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중계를 보니까 네. 볼도가 좀만 더 하나 정도만 더 완등을 했더라면 왜냐면 김장인 해설위원도 같이 이렇게 선수로 하면서 그렇죠. 네. 선발전이랑 이런 것도 많이 뭔가 했고. 이날 따라 키 큰 선수들이 좀 우세할 수 있을 만한 출제자들의 반영 의도가 좀 키 큰 선수들을 위한 이것도 심판 콜인가? 약간 심판 콜 아니고 약간 키 큰 선수들 쉽게 하는데 일본 선수도 그렇고 약간 좀 어려워하는 코스가 좀 있더라고요. 아,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출제하신 분 본인은 할 수 있나요? 못해. 교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 드립도 나왔고. 신인철 선수는 이게 아쉽게는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네네네. 스피드가 이제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스피드에서는 그 인도네시아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남자 스피드에서는 결승전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탁탁탁탁 올라가는 게. 난 옆으로 기어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일본은 또 남자 저기 볼더 리드에서 금메달 땄었죠. 땄죠. 그리고 이제 육상 넘어가면은 세 명이 출전했는데 일단 김장우 선수가 세단 뛰기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아마 중계를 KBS 1TV였나 2TV였나 녹화 중계로 잠깐 예선 뛰는 거 보여드려요. 이제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죠. 네, 그렇죠. 뛰는 거만 뭐 3차 시기인가 그거만 3차 시기 보여줘 끝났는데 그럼. 아니 뭐 다른 종목 육상 다른 거는 엄청 많이 보여주면서 진짜 우리나라 선수 나오는 거는 뭐. 그 최병광 선수도 이제 경보 나오셨는. 경보를 많이 좀 묻히는 종목이긴 네. 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기대했던 선수. 게 우상혁 선수였는데. 아 정말 이거 뭐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상 선수는 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네. 정말 본인 이제 직캠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게. 네, 그렇죠. 네, 매번 네. 이제 스마일 점퍼라고 해서 계속 네. 뭐 좀 안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안 흔들면 계속 우수하고 계속 노력했던 그러니까 선수. 예선에서도 네.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맞아요. 네, 기대를 했는데. 그 네. 탐베리가 먼저 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성현 선수도 좀. 그렇습니다. 의외로 근데. 금메달은 바심 선수도 바르심 선수도 금메달은 못 땄다. 은메달로 마감했죠. 동메달. 이게 웃겼던 게 이제 점프 오프가 됐어요 마지막에. 이게 네. 아 점프 오프. 네. 올림픽에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네. 저번 올림픽에 서로 이제 합의를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금메달 따는 걸로.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합의를 안 보더라고. 야, 그래서 합의 안 보니까 이미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 뛰는데 둘 다 못 뛰니까 낮추고 해서 딴 거예요. 헤비커만 늦은 애들 낮추고 야 씨 이럴 거면 야 더 낮추면 우상혁도 데려와 씨 어디까지 낮출 건데 이러면서 그랬군요. 그래서 막 세 번째까지인가 간다 두 번째까지 간다 뭐 계속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마라톤에서는
한 명도 아무도 네. 오주환 그래서 다시 뭐 오주환 선수가 어디 갔냐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오주환 선수는 좀 뭐 소속 팀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네. 있어가지고 문제로 네. 인해서 자, 그리고 그래도 그, 옛날에 마라톤 한 명이라도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뭐가 그래서 결승전 보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 결승전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도스도 네. 좋고 하는데 그리고 또 트랙 종목에서도 못 나간 것도 좀 아쉽고요. 네, 그렇죠. 네. 안 나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저희가 많아요. 지금 사실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마인드맵을 보고 있는데 일단 보면 3대3 농구 있고 농구, 럭비, 축구 일단 뭐 대부분의 구기 종목은 다 못 나갔고요. 하키, 장애물 비월, 종합 마술, 뭐 마라톤 수영, 수구, 배구, 비치발리볼, 테니스. 테니스는 본인이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권순우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네. 네. 권순우는 또 여러모로 또 지금 계속 뭐 네. 비난받은 것도 있었다 보니까. 네. 네. 테니스는 좀 이제 지금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조코비치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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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 이제. 단식에서 금메달 드디어 따냈고. 한을 풀었죠. 네, 한을 골든 풀... 골든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습니다. 네. 보고 계십니까? 만졌다 그. 네. 그리고 나달은 아쉽게 했다. 나달. 네. 나달은 클레이 코트가 사실 또 홈이 이제 정말 클레이 본인의 사실... 장수잖아요. 어제 거기는 사실상의 마지막 놀란 가로스. 아 그렇죠, 마지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알 이게 나 나올 수가 없는 이제 두 점이 알카라스와 이제 복식 쪽. 근데 네. 그것도 8강에서 져가지고. 네, 져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사이클 트랙 있고 산악자 사이클 트랙이 좀 아쉽고 산악자전거 BMX 레이싱 BMX는 다 안 나갔네요. BMX는 우리가 BMX는 우리가 좀 힘들어요. 아 너무 빡센가? BMX 레이싱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기 재밌더라고요. 그 있어요. 그 작은 거 갖고 딱 하는 게 네. 어, 그 아니 그 우리가 뭐 옛날에 게임에서 하던 뭐 이런 뭐 언덕 아, 그런 거에 네. 뭐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듬 체조. 아 리듬 체조가 이제 리듬 소년제 선수 이후에는 예. 없죠. 네. 그렇죠. 새삼 소년제 선수가 대단했던 게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소년제 선수 악플이 그렇게 많은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그거요. 그러니까 소년제 선수는 연대고 김연아도 고대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게 포인트를 잡힌 게 많아요. 그때 왜 예. 악플이 많았던지.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불가능한 기록을 내세우는 선구자인데 어쩌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팬들이 악성 팬들 중에 악성 팬들이 괜히 뭐 기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서 악계는 네.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팬은 뭘 좋아하셔도 악계는 네. 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미국 농구 드림팀 결국은 네. 기어이 기어코 또 한 번 또 금메달 따냈습니다. 아. 이번에도 보니까 딱 그 루커듀 역시 명불허전이었다. 네. 야, 저는 진짜 그 세르비아와의 준결승은 진짜 준결승은 라이브로 이미 그러니까 다 터졌다. 그러니까 왕했다. 아니 물론 이제 유키지도 있고 보그단도 있었지만은 야 그래도 드림팀은 드림팀이구나. 16점 차면은 그거를 힘들겠다. 자 그거를 뒤집는다는 건 와 정말. 아 진짜 역시 드림팀은 대단했어요. 드림팀이었다 진짜. 네. 갑자기 르커듀가 동시에 미쳐가지고. 아, 저는 이제 일부러 저는 SBS 중계를 봤었거든요. 그 정우영 캐스터가 또 이제 원래 농구 중계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야 정우영 캐스터 콜로 듣는 그 NBA 선수들께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잘 안 하시는 분. 아니 일단은 커리가 준결승 이전까지는 되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죠. 준결승부터 살아나더니 결승에서도 중요한 시점에서 3점슛 계속 넣어가지고 그 네. 포인트 부분이 와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게 보는 사람들도 네. 그, 우승을 일궈냈고 르브론의 결국은 마지막 그 근데 마지막일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 그러니까. 이 양반 LA가 LA가 다음 올림픽에 LA니까 상징성이 너무 홈이라는 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레이커스 심지어 레이커스 그러니까 무조건 LA면 야 무조건 해야지 막 자기 아들이랑 같이 나오겠다 막 이러고 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들이 국대 꿈꾸는 실력이 아닌데 아 이게 우리는 이게 야구 팀에 진짜 그거 아니야 기아의 최영훈 선수와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어 아무튼 간에 아마 주요 경기장이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겠다 이거는 네. 저희가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뭐 이야기를 한번 뭐 농구는 뭐 스테이플스 센터겠죠 뭐 어 농구 아 인튜이트도 왜 어디야 어디 아마 새로 만드는 돔이 클리퍼스가 2000년부터 아 클립 맞아요 새 클리퍼스 새 경기장 네. 클리퍼스 새 경기장 거기서 하는구나 스테이플스네요 뭐 축구는 뭐 거기서 하지 않을까요 저기 그 뭐 갤럭시 홈 LA 갤럭시 홈 홈하고 그런, 이제 근데 축구는 나눠서 하죠 LA FC 그 홈 경기장 축구는 나눠서 하죠 이번에 뭐 파리올림픽 축구도 저기 리옹에서도 했고 많이 했죠 마르세유도 하고 리옹에서 했고 마르세유에서도 결승은 저기
스타드 드 프랑스. 스타드 프랑스. 왜 이강인이 거기에 없을까? 그 파리 생제 홈 경기장에서 할 때 한국 있었으면 에이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럼 파비앙 유튜브는 엄청 흥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이미 다 엎질러 짐물링해서 뭐해 그거. 근데 이번에 확실히 그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열린 올림픽이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그런 왁자기 거란 분위기를 좀 버리기는 확실히 좋았어요. 물론 이제 중계진들 옛날처럼 중계진이 뭐 죄다 저기 현장 가서 중계하는 게 많이 없어져 줄어졌어도 많이 줄어졌어도 그래도 콘텐츠 개인적으로 SBS한테 좀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게 이번에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만들었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침착맨과 이제 파비앙하고 했던 뭐 침착한 파리제 예, 그것도 꽤 좋았었고 물론 이제 그 침착맨 개인 채널하고 파비앙 개인 채널에서 따로 또 이렇게 내보내도 했었고 했던 것도 있었지만 아, 근데, 네. 근데 이번에 방송사도 그래도 칭찬할 만한 게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속도는 진짜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이걸 팔지를 못했으니까 딴 데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빨리 올려서 뽑아야지. 네. 아, 그렇지. 뽑아야지. 그러니까 경기 본 지 얼마 안 돼 바로 유튜브에 올라와. 계속 실시간으로 좀 확 올라와. 아, 좋았어. 그건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다 안 다룬 게 또 있는데 스케이트보드 얘기했고요. 스케이트보드가 미국이 또 일본이 또 강세. 일본이 잘해요. 일본이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땄죠. 네, 일본이 강세인. 종목이고 일본이 참 여러 종목에서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원래 목표로 했던 게 금메달 20개인데 지금 현재 18개거든요. 더 딸 수도 있겠네. 레슬링을 네.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레슬링 지금 결승 진출한 거 두 개에서 다 따면은 20개 목표 달성이긴 한데 지금 그래서 일본이 지금 종합 4위인가 그래요. 네, 상황에 따라서 오늘 레슬링 추가하고 그러면 그러네. 호주 제치고 3위 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그냥 끝냈어야 했는데. 아. 그러니까 저번 도쿄올림픽 때도 일본이 개최국 이점이 있긴 했지만 3위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아 그래서 하신대. 지난주에 그냥 끝냈어야 했는데.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중국이 종합 1위를 할 수 있냐 여부거든요. 미국이 지금, 아니라요. 지금 미국 지금 중국이 하나 앞서 있어요. 마지막 날 앞두고 지금. 남은 게 네, 지금 지금 맞죠. 금메달 하나 앞서 있죠. 지금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종합 1위 하면은 베이징 대회에서 1위 했던 거 이후로 한 번 더 1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일단 여자 배구 금메달 결정전이 미국 대 이탈리아예요. 근데 중국은 역도가 있잖아요. 아, 역도가 있네. 네. 그러네. 뭐 또 나눠져 있네. 네, 역도가 있으니까 이게 몰라요. 중국 팬들은 또 이탈리아 응원하지 않을까요? 아, 수구는 동메달이구나. 중국 팬들은 또 이제 배구에서 이탈리아 응원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종합 1위 하면은 네. 베이징 대회 이후로 제발 자기들이 미국, 개최하지 않았다 미국 팬들 이제 박희정 선수 좀 응원은 좀 해주고 아, 제발 좀 근데 거긴 너무 차이가 아, 진짜 네. 진짜 리웨넨이 저번 항저우 때처럼 뭐 부상이라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아, 역도 그리고 전현무 전현무 씨가 아, 중계한다는 게 또 흥미롭고요. 어떻게 정말 아, KBS는 전현무 캐스터고 이제 SBS는 배성재 캐스터. 거예요. MBC는 또 김성재.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생각이 없었대. 네. 원래는 SBS, MBC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KBS가 그렇게 내보낸다. 전현무를 내보낸다니까. 오 씨. 야 이러면서 질 수 없지. 야 어차피 마지막 날에 이거 이거 말고는 없잖아. 자사 출신 프리랜서 데리고 와 이거에서. 네. 나 자사 출신 프리랜서 나 때길래 뭐 이거 다 자사 출신이네. 잠깐만 다 자사 출신. 그러네? 그렇네. 신기하다. 다 자사 출신 프리랜서네. 아, 네.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얘기하는데 트라이슬론. 그 유명한 이제 센강을 수용했다는 그 논란에. 논란이었죠. 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물론 뭐 센강 수질 문제는 있는 것 맞긴 한데 그런데 솔직히 그렇다기에는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도가 하고 나서 뭐 구토를 했다 뭐 했다 뭐 그런 얘기하면 이게 애매한 게 지쳐가지고 구토를 한 걸 수도 모르지, 있고 모르지 그건 모르지 네. 네. 지쳐가지고 구토를 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게 이걸 애매해요. 뭐라 네. 아무튼 여자는 트라이슬론 프랑스가 우승했고 남자는 영국이 우승했네요. 그리고 또 제가 안 적은 게 하나 더 있다. 서핑. 근데 그거는 아예 완전 외딴 지역에서 했다. 여기 샤토르도 네. 아니에요. 여기 샤토르 더 심한데. 샤토르 더 먼데. 타이티야. 저기 남태평양. 네. 꽤 멀리서 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그나마 거기서 열 수 있게 거기가 프랑스령이라면서요. 프랑스령이니까. 네. 이러면 예, 서핑이 한국 시간으로 근데 미국은 LA는 그냥 바로 하고 되겠다. 한국 바로, 시간으로 네. 서스비스 한국 시간으로 새벽
새벽 2시인가 3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거기서 타이티 시간은 우리나라 아침에서 아침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한국 시간. 새벽 2시 3시 한국 새벽 2시 3시 때 타이티는 아침 7시 8시여 가지고 그때부터 해 가지고 이제 한 거야. 아침부터. 예, 네, 그죠. 한국은 한국에서 6시면은 타이티 10시 11시 이 정도여 가지고 근데 저희가 약간 이슈에서 여기가 안한 부분이 뭐냐면 아마 저희가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아쉽게 4위 역도에서 4위로 마감했었던 전상균 선수가 드디어 드디어 이번에 메달 수여식. 정식 메달 수여식을 받았었죠. 네. 그러니까 저기 뭐냐 3위를 했던 선수가 러시아 도핑, 선수였죠. 네. 도핑에 걸려가지고 메달이 박탈당하고. 일단은 네. 역도도 끝까지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전상균 선수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파리 무대에서 드디어 이제 그 동메달 수여를 받았고 그 감독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서 좀 눈물을 훔쳤던 네.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진짜. 네. 아무튼 전상균 선수는 또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 12년 만에 네. 다시 이제 제품으로 돌아온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선수들이 뭐 다 메달 땄든 안 땄든 이게 다 고생했어요. 이게 진짜. 그 메달 수여가 흥미로운 게 저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그 단체 피겨 단체전 네네. 그때도 메달 수여식을 못 했어가지고 네. 그때 금메달 땄던 미국 은메달 딴 일본 선수들이 어젠가 네. 받았어요. 파리에 와가지고 네. 아, 파리에 와가지고 메달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레모니도 하고 갔어요. 야, 그러니까 네. 일본 선수들은 그 이렇게 막 들어올리는 남자 선수가 세레모니? 여자 선수 들어올리는 막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가고 이게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 그 발리에바 선수 발리에바. 그 도핑 파문 때문에 저거만 간이만 하고 끝나고 예 그때 그래서 러시아가 그 원래 금메달이었는데 러시아 선수단 네 선수단이죠 러시아 네. 선수단이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미국이랑 일본이 은메달을 받게 되면서 네. 네.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캐나다가 또 이의제기를 우리 동메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캐나다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건 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죠. 네. 네. 신기하네. 동메달 없이 그냥 미국 금메달, 일본 은메달로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네. 네. 아무튼간에 정말 말도 말고 탈도판텀. 맨 초식이 이거 얘기 안 했던 건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북한 이름 호명할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랑 호명하라 북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아니 이건 진짜 어떻게 실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뭐. 그래서 또 개막식도 충격적이었고 보면서 제가 아무 영화나 이제 문화예술 쪽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를 이렇게 시도를 하는 파격적인 건 난 처음 봤다. 아니 시도는 좋았는데 평이 너무 안 좋았던 거 그리고 저는 웃겼던 거는 야 이거 방송국 심화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게 왜냐면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처형당했던 그거 재현을 하는 것도 보여주는데 네. 야 그건 야 이거 시비스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막 개막식에? 야, 개막식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동 떠다니는 걸 보여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 있었는데 이제 개막 폐막식이 진행이 아마 이제 녹음 끝나도 됐을 건데 톰 크루즈가 와 있었다고 지금 여자 축구 결승전 때 또 여자 축구 결승전 톰 크루즈가 보러 왔었어요. 네, 그래서 네. 폐막식도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딱 미국이 금메달 따는 순간에 톰 크루즈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막식에서 스턴트 공연을 한답니다. 이번에 역시 또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서 뛰는군요. 네. LA 올림픽이니까 이 할리우드가 이게 나서야 되거든요. 사실 LA 올림픽 한다. 그러면 빰빰빰빰빰 그 나오겠네요. 이번 올림픽 관전한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었어요.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저도 이제 영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도쿄 올림픽 파리 올림픽 이제 홍보의 장을 좀 많이 활용했던 게 이제 이번에 유니버셜이나 워너에서 이제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위키드가 11월 말에 개봉을 해요. 그런데 네. 아리아나 그란데랑 이제 주인공 신샤 레이보가 이제 개막식에 왔었고 네네. 또 이제 레이디 가가는 조커 속편이 개봉합니다. 아하. 네, 10월 초에. 그래서 레이디 가가도 개막식 공연을 했죠.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은근슬쩍 집어넣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경기장에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연예인들이 또 많이 왔었습니다. 저번 탁구에서는 또 이제 동메달 결정전 때 샤이니 민호 씨하고 이동욱 씨.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인스타그램을 봤었는데 또 저 배우 한솔 씨도 또 경기 또 그러니까 그 그랑파리에서 그 목격이 됐었다고 해가지고서 네. 아무도 샤토르를 안 오네. 아무도 샤토르에 일반 관중 있었어요? 네, 사격이? 누군가 있어요? 많았어요. 아 그래요? 꽉 꽉 찼어요. 에이 진짜
너무 샤토를 무시하네. 무시할 만하긴 하지만. 너무 청동적이란. 아니 너무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앞에 연배는 다 목걸이 차고 있어가지고 중계 화면 보기에는. 앞쪽은 실제로 관계자석이었고 그게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우측이 이제 그 올림픽 관계자석이고 네, 좌측이 네, 이제 일반 관중석이었어요. 시상초에 네, 그렇게 네. 두 분이 아,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그 방송사가 실수한 것 하나 지적할 게 있는데 네. 그 어떤 종목이었나 도미니카 연합 선수가 메달을 땄어요. 도미니카 네. 연합 선수가 메달을 땄는데 이 방송사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그 별개죠. 네. 그렇죠. 별개죠. 이 도미니카 연합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도미니카 공화국 야구 잘하는 네,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뭐. 별개로 도미니카 연합이 있는데 도미니카 연합의 선수가 메달을 딴 거거든요. 근데 방송사가 보도를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한 거예요. 야 이게 보도를. 진짜 그거 아니야. 저기 개막식 이게, 때 이게 진짜 한국 국가 그 한국한 거랑 진짜 국어 다르게 보고 네.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도미니카 연합인데 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그래. 그런 얘기군요. 아 나 이건 몰랐네. 네. 아니 실제로 쓰는 언어도 다르대요. 도미니카 연합은 영어 프랑스어를 쓰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라틴어죠. 네, 스페인어를 쓰는 거. 맞아요. 아유 참 아무리 그래. 나라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도 그렇지 아마 프랑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이씨 같은 꼴인데 앞에 리퍼블리크냐 데모크라시냐 체제가 다르다고.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선정은 한국의 선수단 MVP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김우진 선수 임시현 선수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양국이 또 양국이 또 쉽스럽군요. 아, 네. 왜냐면 왜 우리는 억울하면 삼관하겠어야지. 세개 땄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체육회 실수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말이야. 아 이기용 체육회장 이렇게 했어. 양궁과 펜싱은 물론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등 그간 부진했거나 높은 세계의 벽에 막혔던 종목에서도 메달이 나와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아니 그래서 회장님 그 금메달 다섯 개라고 했던 거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애초 예상 금메달 다섯 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성과를 냈는데. 야, 진짜 어떻게 욕 안 먹으려고 일부러 적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왠지 그.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지. 이제 자화자찬밖에 안 남았을 거야. 이제 또 봐봐 우리 해잖아. 해병대 훈련으로 성과를 봤다 그 얘기. 연병하고 있어. 아니 그래도 알아 그래. 방송사들도 불만이 냈더라고요. 그 애초에.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국민들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방송사들이 볼멘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분은 일단 개인적 아우 나 이거는 진짜 다음 방송 때 얘기해야겠다. 자, 나 참을 내 일단. 어차피 다음 방송 때는 이제 후폭풍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나 참을 내 나 참다가 네. 나중에 그 이게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빛만 좀 많이. 다음 방송 출연 안 합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야 어둠 위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